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 황용님 소식입니다. 황용님, 빠른 시일 안에 복귀하기를 응원드리면서 오늘도 황용님의 귀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용, 인생하고 맞다. 통합 조회수 380만 넘어 5월 16일 날 네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황용와리가 네이버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와 멜론 차트, 가온 차트, 그리고 네이버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MBM 불타는 트롯맨 경연에 참가하며 마스터들의 격려와 함께 1위 순위를 유지하며 우승을 앞뒀던 가수 황용우, 이후 각종 논란으로 프로그램을 중도 하차한 뒤 현재 자숙 중에 있습니다. 아, 갑자기 열받네. 공익 광고입니다. 이진우 유튜버, 주작 영상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No, no, no. 이진우 유튜버, 그거 주작이죠? 에이, 주작했잖아. 아이고, 그냥, 으씨, 으씨, 그냥 미워 죽겠네. 황용우의 현재 네이버 공식 팬카페로 알려진 황용우 파라다이스 팬카페는 회원이 늘면서 5월 17일 오후 2시 46분 기준으로 34,753명을 넘어섰습니다. 황용우에 대한 그리움으로 팬들이 네이버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로 지속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치러진 경연대회 TV조선 미스터트롯2와 MBM 불타는 트롯맨 경연자 중 가장 많은 팬덤을 보유한 팬카페가 되었습니다. 팬들의 황용우에 대한 그리움은 황용우이 자숙 중인 비활동 기간에도 황용우의 음원이 차트에 랭크인 됐습니다. 이와 함께 황용우이 MBM 불타는 트롯맨 경연에 출연하면서 지난 2월 7일 방송분에서 열창한 조항조의 인생아 고마웠다 통합 조회수가 38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MBM 뮤직 공식 유튜브에 의하면 조항조의 인생아 고마웠다 영상은 209만 회의 조회수를 넘어섰으며 불타는 트롯맨 클린 영상은 107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네이버 TV 불타는 트롯맨 영상 조회수는 24만 5,396회 조회수를 보이며 양 채널의 통합 영상 조회수가 38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함께 황용우이 지난 2월 28일 경연 중에 부른 안볼때 없을 때 MBN 노래 영상은 지난 5월 2일 네이버 TV 1위를 차지하였으며 지난 5월 15일까지 13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 화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12시 기준으로 네이버 TV 1위를 차지하며 14일째 네이버 TV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용우 소속사는 황용우에 대한 팬들의 큰 관심과 응원에 감사함을 전하며 네이버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에 공식 글을 올렸습니다. 소속사는 안녕하세요. 더우리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황용우 가수님을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처음으로 인사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가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팬분들을 위해서 예전 연습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의 말을 올렸습니다. 한편 황용우는 지난 5월 16일 어제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안볼때 없을 때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스밍 많은 응원 드리고요. 이진우 유튜버 주작했죠? 이씨, 주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주작은 나쁩니다. 죄악입니다. 범죄입니다.